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티브로드 인천방송이 지역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특별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박일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다이 화이팅! 무대에 꼬마 응원단이 등장했습니다. 반짝이는 머리띠를 하고 깜찍한 응원복을 입고 손에는 응원 수술을 들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그럴듯한 율동을 선보일 때면 객석이 들썩입니다. 처음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들. 사랑을 담아 전하는 인터뷰는 부모들에게 감동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네, 정연아 사랑해요. 왜 주셨어요? 저는 첫째인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 역할 잘 해내고 또 인터뷰도 뭐 물어보는 거 잘 대답하고 하는 거 같아서 감격스러워요. 무대가 거듭될수록 객석의 분위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웬만한 아이돌 공연장 못지않습니다. 서구 유치원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자랑을 펼쳤습니다. 이제 7살. 하지만 준비한 무대는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페라를 원으로 하는가 하면 사물놀이에 상모 돌리기까지 제법 모양이 납니다. 제정신 되면 우리 애들은 한참 키워놓은 세대잖아요. 지금 이제 조그만 손주들이 하니까 새롭고 제가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치원 간의 경쟁도 응원하는 재미를 더합니다. 유치원만 하는 거하고 이제 다른 유치원하고 같이 경합을 하게 하니까 그냥 누가 또 뭐 이기고 상 받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응원도 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순위를 떠나서 아이들이 많이 즐겼거든요. 부채 좀 연습하고 하면서도요.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대가 TV를 통해 방송되기 때문에 공연장 분위기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무대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생기게끔 좋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셨는데 TV에서 나온 자신감 때문에 자기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화 자체가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시간을 제공해 줬다,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티브로드 리틀 빅스타는 다음 달부터 티브로드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